따뜻한 봄 햇살 참 좋죠. 그래서 집에 있을 때면 창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는데요. 근데 봄 햇볕만 들어오면 좋겠는데 창문을 열어놓으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만큼 우리 환경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유해한 환경 속에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용품과 음식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선한 야채들과 과일들이 진열되어 있는 마트 안. 한켠에는 생활용품들이 가득 전시되어 있다. 친환경 제품을 주로 선호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천연물질이 들어간 친환경 제품을 쓰고 났더니 몸에 그런 증상이 많이 가라앉았고요. 요즘 친환경 생활용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요즘은 친환경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용품에서도 친환경 제품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천연 제품을 썼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용품까지도 화학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느는 요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팻말들도 꽂혀 있고 여기는 뭐라는 곳일까? 호미질이 한창이신데. 고추무중 식물자리에 지금 비닐을 미리 씌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내가 직접 재배하니까 내가 먹을 거리니까 우리 가족이 먹을 거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고 약 같은 것도 덜 하고. 거름도 주고,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비닐도 덮어주고, 멍멍이들까지 총출동. 탐이 날 정도로 시금치 여파를 잘 키우셨네요. 강남의 한 아파트. 평소에 요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학생들을 초대하셨다는데. 힘들었겠어요. 요즘 야채값도 너무 비싼데. 네, 야채값 비싸죠. 근데 이거 전부 다 집에서 키운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직접 키워 먹는 거는 비싼 야채값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신선한 야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야채가 좋은데 아이들이 너무 야채를 안 먹어서요. 뭐 어떻게 잘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야채만 무작정 먹이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니까 제철 과일과 야채 또는 고기와 야채를 접목을 시킨 샐러드를 만든다거나 이렇게를 해서 고기도 야채도 함께 먹일 수 있게 만드시고 과일도 채소와 함께 접근을 한다면 아이들이 잘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딸기 소스도 만들고 지글지글 소고기도 볶고 가진 이 채소들에 볶은 고기를 빙 둘러 담는다. 딸기 샐러드 재료들도 담아놓고 소고기 야채 샐러드까지. 드디어 완성된 요리들이 차려지고 오늘 주부님들 좋으시겠어요. 요리도 배우고 대접도 받고. 또한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장운동을 활성화시켜 황사로 인한 유해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철 건강 유지를 위해서 신선한 유기농 채소 섭취와 함께 수분 섭취, 운동 등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유기농 제품을 구입하고 주말 농장에서 가족이 먹을 거리를 직접 농사를 짓고 가족 건강을 직접 챙기는 알뜰하고 똑똑한 그린라이프 방법들이 아닐까.